이번 시간에는 브레이크 캘리퍼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블루프린트를 배치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노란색 쇳덩어리가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. 먼저 이미지를 배치하기 위해서 데이터 뷰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. 여기 좀 필요 없는 거 감춰주고, 솔리드 바디하고, 예. 또 얘도 라이트 클릭하고 하이드 해주겠습니다. 블루프린트는 여기 디스크의 중앙에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플랜 선택하고 예 선택하고 그리고 점요 중간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. 중간점을 해줬고 예, 블루프린트가 좀 어느 정도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도록 조절해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. 이제 이 데이터 플랜에다가 이미지를 배치하겠습니다. 홈 탭에서 데이터 플랜 옆에 레스터 이미지를 클릭합니다. 플랜 방금 만든 여기에다가 배치해 줄 거고 이미지가 어디 있냐? 얘입니다. 클리퍼. 얘는 DVD에 같이 제공될 겁니다. 내가 요 정도 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좀잘안 보입니다. 얘가 이 정도에서부터 크기를 조절해야 할것 같은데. 적습니다, 아직.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. 이 정도 크기면 된것 같고, 얘가 지금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. 프리뷰에서 회전을 시켜줘야겠습니다. 얘가 이쪽으로 오는데, 오니까 또 틀어지고. 다시 이렇게. 됐습니다. 오케이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얘 이미지. 이미지를 선택해갖고 얘가 작업하는데 선택되지 않도록 작업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솔리드 이미지 되는데 이미지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J 키를 눌러줍니다. 이 이미지는 레이어가 11에 속하도록 해줍니다. 11로 가면 얘는 선택되지 않도록 레이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오케이 하겠습니다. 이제 이미지 선택 안 됩니다. 예, 필터링을 해줘도 이미지 선택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 플랜과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배치했습니다. 예, 데이터 플랜의 이름은 설정을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또 나중에 찾을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라이클릭하고 리네임하고 캘리퍼 캘리퍼 이렇게 추천해 주겠습니다.